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 예,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먼저, 지금 저번 주에 보니까 1460만원 받으셨던데, 어떻게 가입하신 거죠? 정확히 네.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한 2년 조금 더 됐는데. 네네. 그때 치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치아 문의했다가, 이제, 메디츠랑, 네. AIG, 그 다음에, 라이나. 라이나, 예, 네. 라이나. 그래가지고 거기 가입해놓고. 네네. 일단은, 뭐,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치아가 그동안 조금 기다렸다가. 네네. 이제, 최근에 안 좋아져서 다시, 이제, 치료 받았는데. 딱 2년 돼서 했네요, 보니까. 25개니까 한 달 넘어서, 예. 네. 사실 조금 기다리고 있던 것도 있어서. 네네.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네. 아유 선생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근데 1460만 원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지금 임플란트 세 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제가 임플란트 세 개 하고 이번에. 그 한 개당 400만 원 보장되신 거죠? 네네. 네네. 그거 두 개에서 네, 260 받아가지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총 제가 받은 금액이 1460만 원. 아 1460만 원이요? 월 보험료가 얼마 정도였는데요? 그 세 개 합쳐서? 한 1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5만 원. 네. 그 2년이면 얼마야? 180, 360 그 300, 한 80 정도 납입하고 그만 1100 정도 이득이네요. 맞아요. 제가 뭘 했어요? 그때 막 저한테 되게 좀 의심했잖아요. 이거 보상 되냐 안 되냐. 보상 되는 거 맞죠? 제가 많이 받아들였어요.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이 없잖아요. 진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될까 하고 의심이 조금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잘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 보호망이에요. 저만 믿으세요. 걱정 마시고요. 뭐 주변에 또 뭐 치아보험이나 있는 데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아유 그럼요.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예. 이거 혹시 네네. 제가 이거를 해지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치료 다 받았으니까 뭐 치료할 거 없으세요 앞으로?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네네. 나중에 혹시라도 그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때 또 가입이 될까요? 아 일단은 세 개 중에 나중에 또 하신다고 하시면 두 개만 정리하시고 하나만 유지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진짜 뭐 필요 없다 그러면 다 세 개 다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지사항은 5년이니까 5년 지나면 솔직히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라이나나 뭐 이런 데는 솔직히 발치가 어떤 원인이냐 뭐 치주염이나 아니면 충치나 이런 걸로 해서 임플란트 하신 건 어차피 다시 가입은 돼요. 그런데 이게 잇몸병이나 어떤 원인으로 해서 발치해서 다시 임플란트 한 건 보상력이 뜨니까 가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유지하시고 두 개 정리하셔도 상관없고요. 그건 뭐 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 그러면 제일 한도 많이 들어간 메리츠만 네네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정리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험 총회 한 며칠 정도 걸렸어요? 잘 나왔어요? 되게 금방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생각보다 뭐 까다로운 절차 없이 네. 잘 나왔으니까 다행이네요. 뭐 근데 크게 뭐 조사 나오고 그런 게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다행입니다. 일단 항상 뭐 감사고요. 뭐 보험회사가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저 믿고 가입하셨고 보험금 많이 받으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아 아닙니다. 예. 또 뭐 치아분 말고도 다른 거 많이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전화 주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KB 손해보험에다 그 뭐 수술비 하나 연말이고 이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아 뭐 다친 건 아니고 건강검진? 네네. 네 좀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서류를 뭐 용종이 나왔다고. 아 위어 대장이요? 위어. 이거 그 보험금 나오는데 그러면 수술비 보험에서? 그래서 네네. 그 병원에서 청구를 해줬어요. 아 병원에서요? 가입할 때 좀 잘해준 것 같아서. 네네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꽁도 생긴다고 기분이 좋네요. 아, 제가 말했잖아요. 나왔다고요. 예. 근데 지금 나올래나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금 얼마 나오셨어요? 130만 원이요. 130만 원이요? 네.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 그래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네. 아, 근데 저도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그 유영종하고 대장 용종은 뭐 이렇게 가면 뭐 한 2년에 한 번씩 가면 다 뛴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권고지 2년만 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저 뭐냐 그 근데 유영종은 또 이렇게 뭐 용종을 뛰어냈어도 빨리 잘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1년 지나면 180인데 예. 1년 전이라 이제 50%에서 130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 1년에 한 번씩 유인내시경 하라고. 아, 예. 아, 그럼,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보험료 얼마 안 내고. 그쵸, 지금, 4만원을 4달 냈으면 16만원 내고, 130이면, 뭐, 말만 해도. 글쎄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예. 저도 보험금 처음 받아보거든요. 아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내가 그 친구들한테. 네네.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우리 동호님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겠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 예, 예. 그래서 네. 하여튼 뭐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도 추운데. 네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이거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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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보호망입니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호망님. 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네. 1년 전에 보호망님 통해서 KB 수술비 보험 가입했는데 아 제가 얼마 전에 자궁근종 저거 수술해서 2주 전에 230만 원 받았어요. 아 나왔어요? 10만에 나왔어요? 아 저 한 3, 4일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담당자 전화해서 좀 보챘는데 빨리 지급하라고 저희 아우, 예 저희 고객님이 한 손가락 하신다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아,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예, 어제, 예. 네, 어제도 제가 입원을 했어요. 어저께요? 괜찮으세요? 아니, 다행히도 몸은 괜찮은데 또 수술 네. 이렇게 갑자기 또 받게 됐네요. 네. 일단은 그때 그 100일대 수술이랑, 네. 그 다음에 종수술이 2종, 그 질병 네. 수술이 200 나오시, 아니, 300 나오시네. 그때 유병자 아니잖아요. 일반 표준체. 네. 예. 그쵸. 이걸로 하시면은 아, 300만원 네. 나와요. 네네. 아, 그래요? 네네. 네네. 아. 이거 나오고 또 입원비도 2만원 있으시네요. 그냥 뭐 3일 입원하시면 아. 6만원씩 나오겠네요. 예, 예. 아, 그래요? 저 네네. 입원비까지 생각 못 했는데, 아이고. 아유, 예, 아니에요. 예. 아유, 근데 감사합니다. 몸이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아, 이게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아파 보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조심하시고요. 네. 네, 이것도 고맙습니다. 부인과 쪽이나 뭐 유용도 네. 대장균조 이거 요즘 건강검진 많이 하시니까. 네네. 하시고 나서 뭐 서류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왜냐면, 바쁘신데 서류 네. 때문에 또 왔다 갔다 몇 번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네, 꼭 병원에 갈 때 연락 주세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